야 오늘따라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야 나 잘할 수 있었잖아. 뭐 없지? 아 오케이. 보스 잡고 13원 진짜 안 나와. 야 이건 진짜 혀 뚫리나 봐. 아가리를 고민해야 되는데. 니들도 해봐. 사람이 바보가 돼. 공허, 핵심, 대포에 총알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게 핵심이 맞아? 핵이야? 아까 저기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또 핵이란 말도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근데 좀 오해할 만했어.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뉴스 기사 같은데 보면은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뉴스 한국말인 거 모르세요? 몰랐어? 몰랐어요? 당연하지 영어니까. 저 이거는 저 한 번이라고 합시다. 한 번이라고 합시다. 이건 두 번째 발언은 알고 한 거니까 한 번이라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 흉내쟁이 덕분에 열쇠 선물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오 악기. 엄청 특별한 악기. 엄청 특별한 현악기. 공포탄을 사용해서 나온 것은? 오 이런! 오 이런! 오 이런! 주사위 상자와 믿음직한 자물쇠 따개! 오 이런! 이 주사위 상자 같은 경우는 상자 앞에서 사용을 해서 상자의 등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흉내쟁이면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직한 자물쇠 따개도 이따가 상자가 여러 개 있는 최종적으로는 무지개 상자가 있는 방에서 사용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됐겠죠? 안 된 상태로 들으세요. 자 알아서 검색해서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안해. 나도 미치겠어 지금. 아쉽게도 어라 애매한 지식의 문서? 두루마리 상자 안의 내용물을 정말 애매하게 알려줍니다. 장비면 장비, 무기면 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글자로 알려줘요. 님들이 채팅창에 막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진짜 영어 쓴 줄 알고 긴장하게 돼. 어? 왜?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제가 그 어디 그 딴 데 방송하러 갔을 때 썼던 단어를 썼군요. 채팅창!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자연스레 이제 되어 있죠. 근데 뭐 대체할 말이 없잖아. 있네 대화창. 저주를 지을 수 있는 재단입니다. 여기서 이걸 사용하고 얘를 죽여버리면은 대미를 장식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냐? 바로 공격력을 8알 올려서 최종 우두머리를 잡는 거지. 자연스러웠어. 만만히 볼 보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먼저 지울 걸 그랬네요. 어차피 얘네가 주는 이제 총이 약간 서부에서 사용하는 서부에서 사용하는 총인데 그 총을 이제 죽게 되면 얻게 되면은 든 상태에서 저주가 이상승하기 때문에 어쨌든 육구경충입니다. 육구경충 총알에 총 16발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 보스들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체력이 많어. 한 대도 맞지 않으면 이제 특별한 황금 육구경. 아 육구경이 맞나 근데? 지금 맞아버렸죠. 근데 오히려 맞는 게 더 좋아. 생각보다 별로 효과 없어. 뭐? 또? 뭐? 우두머리라는 말을 못할까? 왜 장비라는 말을 못할까? 하지만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자 뭐라고? 3 우두머리 1 데미지 1 오류 1 장비? 어? 만만히 볼 보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스들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만만히 볼 보스들이 서부에서 사용하는 총인데
저주가 이상순하기 때문에. 뭐지? 오류인가? 뭐지? 지읒 오류인가? 야, 정산할 때는 좀 봐주면 안 되냐? 정산할 때 말하는 건 좀 봐주면 안 되냐? 그것도 포함이야? 알았어. 아, 정지 안 외쳤으니까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까는 정지 외쳐가지고 까방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깔끔하게. 아! 자, 이거는 하나로 칩시다. 예, 이건 하나로 칩시다. 이건 하나로 쳐요. 이건. 저주 정화를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오면은 총이 사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헐. 이 방이 저주방인가? 뭐지? 문을 말씀드리지만 이 공격으로 이제 이 무기로 적을 공격하게 되면 적이 저주에 걸리고 저주에 걸리게 되면 아이템? 개같네. 아 진짜 개같네. 굴려보죠? 열개.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박자 체크기? 박자 체크기?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영어 쓰자. 그냥 영어 써서. 야 오늘 구독권 뿌리는 행사 해가지고 그냥 다 영어 쓰지. 뭘 저거 어? 한번 꼬아본다고 한번 말했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저주받은 반지? 저주받은 반지가 저게 얻으면은 버리지 못하고 귀속됩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사용하면은 초당 데미지 제한이 사라져요. 네. 제 계좌에서 돈도 사라진 거 같네요. 굿. 아씨. 아! 아! 어서 와. 이게 뭔 줄 알아? 너를 위한 자리야. 무슨 자리? 몇 자리? 어, 죽었다. 아, 죽네요. 성공했습니다. 어, 공격력이 어, 3배.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주받은 반지를 사서 최종 우두머리를 즐겁게 분해해 줍시다. 여기 삼각두 재단에서 반피를 최대한 줘서 효과를 받으면 총을 한 발 쏠 때 날아가는 투사체가 증가할 확률이 생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좋냐? 엥?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님? 이게 뭐가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효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주받은 반지와 황금 늙은이 총과 죽은 이교도 두 명의 환장의 콜라보. 저주받은 반지를 사용하고, 자, 초당 데미지 제한이 사라지죠? 야야야. 얼음 조각으로 저거 다 찬다. 얼음 조각으로 다 찬다, 야. 야, 이거 사실상 이번 판 초당 데미지, 초당 데미지 제한 뚫은 판이다, 이거. 그런 게야? 어느덧 저주가 9가 됐어요. 자, 마지막 우두머리 해골! 총든 해골! 저의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죠. 자, 저주받은 반지를 사용하고 때려 팹시다. 어떻게 초당 피해량 제한을 뚫고 네 이름 뭐더라? 총굴의 최고 우두머리를 잡았다! 오늘의 총굴 끝! 30개를 지키자. 더 이상의 추가 지출은 없다. 자, 오늘의 총굴 결과! 결국 이번에 어쨌든 주요점은 이교도 친구, 혼자서 친구라고 믿던 놈을 얻어서 정확히 상점에서 샀죠. 흉내내기 차르그룹 복사를 한 다음에 죽여서 피해량을 무려 약 1.5배 올렸다. 그리고 저주받은 반지를 통해서 초당 피해량 제한을 없앤 뒤 우두머리들을 잡았다. 얼음 조각과 얼음 가방, 그리고 저주받은 반지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한 판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충불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끝. 다 죽어.